저는 평소에 쉴 때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그냥 누워가지고 고양이나 만지면서 이것저것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뭐 생각을 한다는 게 마음을 가다듬고 명상을 하는 것까지는 아니고 그냥 멍 때리면서 머릿속에선 질럿이랑 스커지가 실제로 싸우면 누가 이길까? 이런 상상들을 하면서 내 공간을 낭비하고 있는데 사람은 생산적인 생각을 해야 한다고 그래도 가끔은 일상생활에서 불편한 부분이 뭐가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고민하기도 하는데요. 제가 최근에 선반을 주문했었습니다. 원하는 치수대로 주문해서 조립할 수 있는 조립식 앵글 선반인데 어렵지 않게 대충 망치로 때려서 조립하고 설치를 완료했고요. 물건들을 넣었죠. 아무튼 선반을 설치하고 나서 잘 사용하고 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불편했던 점이 바로 맨 윗칸을 보기 힘들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물건을 많이 두기 위해서 선반의 단을 높게 만들고 그러다 보니 맨 윗칸이 키보다 높아져서 위에 둔 물건을 보기 힘들어졌는데 사실 이런 단점은 그냥 키가 한 2m 정도 되면 전혀 문제가 안 되겠지만 사람 키를 그냥 팔다리 잡아가지고 여처럼 늘려버릴 수도 없는 노릇이니 그래서 차선책으로 맨 윗칸을 쓸 때마다 이런 의자를 가져와서 올라가거나 이런 스태퍼를 가져와서 올라가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번거롭고 은근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선반 앞에 발판을 치우지 말고 항상 놓고 사용하면 되죠. 어때요? 너무 꿀팁이죠? 근데 다니는 길에 뭐가 있어서 넘어질 수 있으니까 이 스태퍼는 치우기로 하고 아예 이 선반의 공간 활용 스태퍼 기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크기가 맞는 나무판을 준비했고요. 이것을 부착할 경첩을 가져왔습니다. 판에 구멍을 뚫고 나사를 박아 경첩을 고정시키고 나무판에도 구멍을 뚫어서 경첩을 끼우고 나사를 박았습니다. 그러면 벌써 문이 생겼는데 막상 닫아보니 잘 안 닫히는 것 같아서 구멍을 뚫은 다음 자석을 넣어서 고정시키면 문이 자동으로 붙게 되고 또 문이 180도까지만 열리도록 아래에 고정하는 쇠를 달았습니다. 그럼 이제 문을 열었다 닫았다 자연스럽게 할 수 있고 물건도 올려서 넣을 수 있는데 지금 여기 위에 스태퍼처럼 올라간다면 분명히 부서지고 난리가 날 테니까 기둥으로 쓸 나무를 가져와서 길이를 재고 직접 톱으로 잘랐습니다. 여기에 접었다 폈다 하는 경첩을 붙이고 이것을 메인 판때기에 부착하면 기둥이 되는데 약간 부실한 것 같으니까 나무를 한 번 더 잘라서 보강을 시켜줄게요. 그럼 이제 판을 내리면 나무가 자동으로 따라 내려와 지지대 그리고 기둥이 되면서 판 위에 올라가도 무너지지 않게 됩니다. 이제 스태퍼 역할을 할 수 있고 사용에 큰 문제는 없지만 만약 위에 올라가 있는데 이 기둥에 뭔가 충격이 가해져서 넘어진다면 그냥 다 부서지면서 위험할 수 있으니까 치수를 재고 벌쇠 같은 것을 3D로 제작하고 인쇄해서 판을 내리고 경첩 부분에 꽂으면 좀 더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선반에 스태퍼 기능이 생겼는데 이건 스태퍼뿐만 아니라 선반 칸의 커버 역할도 하고요. 이것을 열은 다음 물건을 올려놓고 사용할 수도 있죠. 그리고 만약 집에 테이블이 없다면 이 선반 스태퍼 판때기를 테이블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식사를 할 수 있고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선반 맨 위에 볼 일이 생긴다면 그 즉시 스태퍼로 포지션을 변경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이렇게 불편했던 점을 생각하고 해결할 방법을 찾다 보니까 본래의 목표를 이루면서 또 다른 부분으로 활용이 가능한 아이디어 제품이 됐는데 참 아이디어라는 게 이렇게 보면 별거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여러분들도 어떤 사물 또는 현상에 불편함이 있는데 이것을 개선할 아이디어가 떠올랐다면 이런 아이디어를 그냥 시간 때우는 생각으로 넘기는 게 아니라 실제 판매, 거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전 국민의 창의적 사고와 발명의 가치 증진을 위한 공공기관인 한국발명진흥회에서 운영하는 아이디어로 플랫폼에서 말이죠. 여기 아이디어로에서 진행하는 아이디어 챌린지에서는 기업과 같은 구매자가 과제를 등록하면 이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누구나 제출할 수 있고 만약 제출한 아이디어가 선정될 경우 실제 기업과의 거래가 진행되어 아이디어를 판매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만들었던 이 선반 스태퍼의 경우 아이디어로에 참여한 아이디어는 아니지만 해당 선반의 제조회사인 스피드렉에서 과거 아이디어로에 과제를 등록해서 이를 통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출받아 최종적으로 몇 개가 실제 거래로 이루어졌었는데요. 현 시점에도 상당수 아이디어를 기다리고 있는 과제들이 있으니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외에도 아이디어로에서는 자신이 보유한 특허와 같은 아이디어를 경매 방식으로 판매 등록이 가능한 아이디어 스토어도 있으니 관심 있으시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이런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발전시키는 과정이 쉬운 부분은 아니긴 한데요. 제가 만든 선반 스태퍼도 단순하게 위에를 보기 힘드네? 발판 옮기기 귀찮네? 이런 간단한 생각에서 출발했지만 직접 구성하고 구현에 약간 고민이 필요하긴 했거든요. 만약 이런 DIY나 기술적인 분야가 어렵다면 다른 분야인 디자인이나 콘텐츠 또는 비교적 쉽게 접근 가능한 네이밍 아이디어 같은 다양한 과제도 지속적으로 올라오니까 자신의 아이디어를 뽐내고 싶다면 여러분들도 한번 참여해보세요.